찬양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모든 악한 무리들을 이 시간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에 붙잡기만 되어 주님을 따라가며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들의 굴려있고 갇혀있는 마음의 문들을 여셔서 예배를 통해 은혜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 주여 한 번만 부르시고 동성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부르신 이 자리를 통해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며 은혜받고 성령 충만하여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들의 닫혀있는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어지럽히고 우리들의 정신을 혼잡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성령 체험하고 무장되어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힘차게 박수하며 우리 발성이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노력합니다. 나의 발성이신 나의 발성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과 전하시네 나의
함께 경배하세요.
능력으로 불리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바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부여를 지하여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부여의 능력과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것들이 아닌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만 우리의 소망으로 두고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들의 영을 혼잡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을 주님 물리쳐 주시고 오늘은 주님께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대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앞에 바로 선자들이 될 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부르신 그 목적을 주님이 인도하신 아버지의 뜻을 어떤 이 우리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여 우리 중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 주일 예배 성령 강림 후 제13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딜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 이어서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제가, 2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맨 마지막 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넷째 주이면서 성령 강림절 후 제13주입니다. 다음 주는 2021년 8월 다섯째 주일 성령 강림절 후 제14주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예배는 외부 강사인 고동희 목사님을 초청해서 구역장 주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다시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 성령 충만한 예배에 힘쓰십시다. 코로나 단계가 4단계로 29명 미만의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오니 새로 정해진 대로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 모임을 공지시까지 중단합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가 셀 리더 주간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주는 예담 에베네셀 주간으로 금요 성령 집회가 진행됩니다. 8월달 세부 목표는 다시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열매가 익어가듯이 내 영혼이 성령으로 뜨겁게 달구어 익어지는 귀한 달이 되십시다. 특별히 이번 8월달에는 오직 다음 세대들의 회복과 부흥 그리고 변화를 위해 함께 뜨겁게 중보하며 저들이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 전교인이 총력을 다해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들 자신이 성령으로 다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데 힘쓰는 달이 되십시다. 가림교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과 가정을 살리는 절대적 기도 생활과 성령 충만한 예배 생활을 통해 다시 새롭게 변화되고 영육간에 복받는 주님의 기쁨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새롭게 열리는 수요 성서 연구, 신앙의 깊이를 다시 세우는 주기도문 강의, 문수 담임 목사님께서 매주 수요일 8시에 진행하고 계십니다. 모든 목회 계획과 집회들은 코로나19로 조금씩 변경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림교회 홈페이지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세요. 사역자 온라인 세미나, 온라인 알파코스 훈련이 8월 23일서부터 26일 저녁 7시 30분에서 9시 30분 그리고 9월 2일 저녁에도 동일한 시간에 있습니다. 중부연회 목회 계획 세미나 10월 4일서부터 7일 3박 4일 속초 델피노에서 있습니다. 문미선 목사님과 리조이스 팀 초청 다음 세대를 위한 성령 1일 집회가 9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많은 기도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전 건축 진행사항 보고드립니다. 계속 실별로 음향공사와 본당과 중성전, 인테리어, 벽면 타일, 실내 천정, 석재 코킹, 엘리베이터, 문틀 유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전체 공정률은 78%입니다. 성전 공사 마무리는 10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사진 보여드리면 지하 1층 통로입니다. 그리고 1층 로비이고요. 2층 본당과 로비입니다. 또 2층 본당 천장 공사, 3층 식당, 그리고 이제 3층 테라스이며 옥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 이제 건물 오늘 저희 장로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인데요. 지금 저만큼 지어졌습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완공을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더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전 건축 비품 성구 차량 헌금 작정서 안내드립니다. 성전 건축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면서 4개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비품 성구 차량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8월달 동안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성전 건축의 비품과 성구와 차량 헌금을 작정하여 드릴 수 있도록 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으십시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다시 새롭게 하셔서 네 번째 시간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에 대해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추가 광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김순희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떡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아드님께서 이쪽에 그 세무서를 차리셨다고 하셔가지고 감사한 일로 감사떡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가 사진으로 보니까 조금 작아 보이는데 실제로 가보면 작지 않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아시바 뜯는 걸 비계를 뜯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뜯어내면은 외형의 모습이 드러날 겁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외형으로 보는 것보다 밑으로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그 법적인 15m 이상은 안 된다는 제한이나 용적률 부분들 때문에 저희는 지하를 더 크게 줬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지어졌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시 한번 크게 해봐요. 다시 새롭게 하소서.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거예요.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하소서라고 좀 이번 달 주제를 정했는데요.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나를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중심을 가지고 가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어느 정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지 아닌가 설교 듣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 자신을 새롭게 세워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러한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좀 생각해 볼 때 뭔가 하나님 앞에 다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요셉 같은 좀 이삭 같은 그런 모습이 내 인생이 뭔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비전 있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실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 속에서 이렇게 다시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좀 갖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바라고 새롭게 되길 원하는 결단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제목 속에서 오늘은 부제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이라는 이런 부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가장 보잘것없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이 흙 원래 아담이라는 말은 먼지라는 뜻이 있어요. 흙이고 먼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가장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다라는 뜻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가치한 흙에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의 숨을 즉 루아우지요. 이것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형상을 불어넣으신 건데 이걸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고귀한 만물의 영장이요 또한 영원한 가치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어진 것만 봐도요 인간이 참으로 묘상합니다. 정말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먼지 같은 인생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를 부으셔서 영적 존재라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치 있는 영원한 가치의 존재로 세우셨다. 인간은 맨 밑바닥부터 끝까지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적으로 또 보면 인생을 보면 시편에도 보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이 무엇이 간대 막 쭉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을 신묘막측하다. 참 신기하고 묘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이면서도 아주 고귀한 사람이다. 예, 이것이 인간인데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세워가느냐에 따라서 하찮은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기도 하고 아주 대단한 천사가 흠모할 만한 가치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잘 가꾸고 여기 봐요. 여기 나 자신을 잘 가꾸고 경작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고의 걸작품답게 우리 자신을 멋진 모습으로 나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잘것없는 하찮은 먼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정말 그 가치대로 존귀한 인생으로 최고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세워지는 영원한 가치의 인생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분이 따라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크게 나 자신을 잘 경작해서 멋진 작품으로 세워갑시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존재 생각해 보면 참 보잘것없고 때로는 본래맛도 못한 우리잖아요.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저주를 받으사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누구를 위해 정말 본래만도 못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것도 대단한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저주를 다 짊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잔인하게 고통을 겪고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죽으셨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신화를 찾아봐도 신이 인간의 피조물을 위해 대신 죽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희생을 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할 일이 없어서 무가치한 인생을 위해서 그냥 주님이 희생하셨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는 하나님이 정말 인간을 위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인간을 향해서 가치를 느끼시고 인간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라고 하는 인간이라는 가치 우리가 볼 땐 본래만도 못한 존재일 수 있는데 이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가치를 가지시고 독생자를 희생시켜서라도 우리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영원한 삶을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하셨다는 것을 볼 때 예, 우리는 성경에 보면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예,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인간을 위해 줬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누굽니까?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실 만큼 엄청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들을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너희가 구할 때 아들이란 최고도 줬는데 구하는 인간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안 주겠냐? 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실 만큼 우리 인간을 향해 하나님이 끔찍한 여러분 마음과 끔찍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찾고 기도하면서 좋은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따 말씀하겠지만 그냥 포기하고 대충대충 살 만큼 나는 하찮은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꼭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이거를 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자고 했는데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좀 알 때 또 나라고 하는 주소가 어떤 주소인지 우리 성경이 말한 인간론을 우리가 알 때 아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 이것을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하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장단점, 더 깊이 보면 우리 인간의 장단점을 살펴보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제가 아무리 예수께서 정말 뜨겁게 설교해서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내가 성경의 가치대로 그냥 하나의 먼지 같은 흙 같은 존재가 아니라 고귀한 여러분 정말 그런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세워지도록 나를 성경의 가치대로 나를 만들어 가지 않는다면 제가 아무리 이곳에 설교를 해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내용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내용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나를 주님 앞에서 새롭게 바꿔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그 결단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이냐,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한번 따라 하십시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요? 자, 우리 옆사람의 주먹침 인사해요. 당신은, 다시 주먹침 인사해요.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이런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 이런 거야. 아, 어떤 분이 봤대요. 벤츠가 있는데 1억 5천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벤츠, 그 차가 그렇게 좋다네. 근데 사람의 목숨이요, 차 한 대 값도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 인생을 살다 보면 몇 백만 원 없어서 몇 천만 원 없어서 장기를 빼내가고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그 1억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또 어떤 거를 건물을 보니까요, 우와 몇천억이야, 몇천억. 우와,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게 꿈이랍니다. 빌딩 하나 얻어서 거기서 세 바퀴 살아가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의 목숨 하나가 빌딩만큼도 못하게 여겨지는 이 세상,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 인생이 빌딩 하나만 받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딩보다 더 비싼 게 뭐예요? 땅이요. 땅값은 수천조예요. 이 세상의 땅값을 다 따져보세요. 엄청납니다. 음? 수천조로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 만물, 뭐 물이든 자연 모든 걸 다 합하면 이 천하가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근데 수천조랑도 비교할 수 없는 게 천하인데 그거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게 누구다? 나다 해야지. 누구다? 동준아. 누구다? 너란 말이야, 너.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요. 자, 우리 한번 9장 25절, 누가복음 9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 유익하냐? 자, 세상에서는요, 돈 없으면 가치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돈이 없어도, 이 땅에 성공 못해도 내가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응? 직장도 없는 그런 백수여도 사람 그 자체로서 얼마나 가치냐?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무슨 유익하려? 여섯 많은 천하, 여러분 자기는 첫째는 목숨이 의미하죠. 모든 걸 얻어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 보면 이 자기는 영혼입니다. 영혼. 이 영혼을 잃으면 빼앗기면 원수에게 빼앗기면 무엇이 유익하냐? 세상이 천하보다. 그래서 다른 게 이 지금 성경을 좀 찾아놓지는 않았지만 이 구절과 똑같은 의미의 구절들이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를 향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은 인간 한 명 한 명이 이 천하랑 맞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을 위해 독생자가 죽으시고 천하는 하나님 말 한마디에만 천하가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하보다도 누가? 인간이라는 영혼이 더 소중해서 하나님 독생자가 그 천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서 죽으시고 고통을 겪으시고 눈물을 쏟아가면서 인간을 위해서 그런 희생을 한 것은 하나님이 지신 인간이 이렇게 귀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볼 때 돈도 잘 못 벌고 뭐 가정에서도 뭐 제대로 능력도 없고
초라한 내 모습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에요.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 요즘 더 많이 자살하잖아요. 왜? 내가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난 능력도 없고 가치도 없고 세상 사람도 가족도 나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 이렇게 여기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인간으로는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 영혼 한 명 한 명의 가치는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복음을 믿고 구원받지 못하고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되었을 때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려고 쏟으시고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얻으시려고 살려서 영생하는 이루려고 예,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려고 그 하나님이 아들이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가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천사를 위하여라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것이 인간을 향해 모든 것이 좀 이따 말씀을 들으면 알겠지만요. 진짜 입이 쫙 벌어질 만큼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관심사는 엄청나다는 거.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가? 창세기 1장 26절 2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무엇으로 지었냐? 자신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물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이 형상이라는 단어 자체는 뭐냐면 아담이 여러분 가인이 동생을 죽여서 아벨을 죽고 가인을 쫓겨났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 셋을 낳습니다. 셋을 낳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이 자기의 형상을 닮은 셋을 낳았다고 기록해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버지를 닮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자기를 닮은 꼴인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닮은 하나님 얼굴이 없잖아요. 육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을 때 마치 여러분 부모 내 아들이 승훈이면 승훈이가 나를 얼굴이든 뭐든 모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아들을 마치 여러분 인간이면 자녀를 낳는데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낳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지어서 마치 자식처럼 만든 거예요. 아기를 낳는 뭐 해산의 고통으로 나는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셋이라는 아들이 낳았을 때 아담이 자기의 형상을 닮은 셋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이 형상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천사도 하나님이 뭐 피조물을 다 만들었지만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기록은 딱 인간에게만 딱 하나 국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든 거예요? 마치 내 자식을 만들듯 자식이라는 제도를 만든 것도 천사는 아기를 못 낳잖아요. 자식이라는 제도는 인간 때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서만부터 이제 시작해서 자식을 낳아요. 그런데 그 자식이란 제도를 만든 것도 하나님이 뭐 이미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분의 형상대로 자식처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향해서 놀랍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여 그분의 형상이 무너지고 마귀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됐었을 때는
그 인간을 다시 도로 회복시키려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셔서 그가 저주당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다시 한번 그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은, 천사들이 타락했을 때는 이런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인간에게 이런 기회를 준 것은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여기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이 없기 때문에 아유 나 같은 거 보잘 것 없지 뭐 이렇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귀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인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인간에 대한 장점이죠. 인간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천하보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옆 사람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게 이 고기 덩어리가 그렇게 귀하냐? 그게 아니라 이건 옷에 불과한 거고 우리 속에 이 영혼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예, 이 영혼이 그렇게 귀중하다는 거.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독생자까지 이제 죽이시고 해서라도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서 영원토록 예, 여러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려고 주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희생하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천하보다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가치가 있느냐. 1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보세요. 천사들을 하나님이 먼저 지었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졌어요. 영적 존재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근데 인간이 저지고 나서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이 모든 천사는 모든 천사라는 거는 천국에 있는 모든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천사는 미가엘도 그렇고요. 루시엘도 그렇고요. 루시엘은 아니 그 가브리엘도 그렇고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라고요. 누구를 하나님도 섬기지만 구원 얻을 상속받을 상속자 누구요? 그럼 여러분 나 그렇게 해주세요. 누구라고요? 여러분을 섬기게 하려고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게 하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천사 내가 천사였으면 열받을 것 같아. 왜? 아, 내가 인간보다 먼저 젖었고 인간은 능력도 없고 내가 이렇게 나는 천사로서 능력도 있고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데 아니 저걸 늦게 젖어가지고 말이야 저것도 타락하기도 한 배신자인데 말이야 선악과도 먹은 저 인간들을 말이야 우리가 그들 섬기라고? 어 여러분 천국은 노사분교가 없고 이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이 명령하면 네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냈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부릴 줄 알아야 해요. 어떤 분이 영안을 열고 딱 봤더니요 천사가 보이는데 엄청난 거야. 저분은 왜 이렇게 천사가 만났더니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요 미가엘 천사를 통해 영적으로 군대를 쫙 해서 다닐 때마다 군대가 후회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천사가 여러분을 섬길 수 있을 만큼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라니까요. 여러분 없을 것 같죠? 재우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파송한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가져가요. 천사가 다 있다니까요.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 응답을 전해주는 천사, 여러분 위급할 때 보호막을 터쳐서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시는 천사.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섬기라고 보낸 거예요. 영력이 많으면요 죽다도 살아요. 물론 제가 그렇다고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차서버를 참 뭐 크게는 아니어도 뒤서 받고 옆에서 받고 참 많이 났어요. 그 보험을 내가 바삭하게 알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는지도 알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 사고가 맨날 나는데 말이지. 어떤 목사님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기도했더니 사고 한 번 없다고 그러는데 그걸 열받더라는 거야. 그 강사님이 와서 설교하는데 내가 열받더라니까 아니 나는 맨날 사고가 지금 열 번도 넘게 났는데 저 목사님은 기도해서 뭐 한 번도 안 났다고 그러고 그럼 나는 뭐야 목사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열받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어. 어떤 때는요 한 주 사고 나고 그 다음에 차 빼갖고 고쳤고 오다가 또 사고 났어. 얼마나 열받아. 내가 귀신이 따라다니나 별 생각 다 했어요. 너무 열받아갖고 하나님 보상금 50만 원 뭐 100만 원 받는 것도 싫고요 나 사고 좀 안 나게 해주세요. 제발 하나님 나 사고 좀 안 나게. 나 왜 이렇게 사들이 와 나한테 붙어다니고 그런지. 그래도 막 그렇게 기도를
정말 했어요. 근데 그 후로 한 번도 사고 안 났어. 이거 신기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그게 어떤 날은 진짜 가다가 차가 아무도 새벽 2시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가서 그냥 시속 120, 150으로 가려다가 그래도 한번 신호 한번 지켜보자고 브레이크를 확 밟아서 지켰네. 꽉 밟자마자 갑자기 차가 확 지나가는 거야. 그 사람도 나랑 똑같은 생각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은 파란색이고 나는 빨간색인데 가려고 온 거지. 나 그때 갔으면 박살 났습니다.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이런 게 여러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를 우리를 섬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이제 바꿔서 용도를 인간을 섬기, 구원받을 성도들을 섬기라고, 후사를 섬기라고 보낸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천사들의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우리를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부르시고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을 막 섬기는 일을 제대로 못하고 천사가 여러분을 막 더 힘있게 섬기지 못하면요 인간의 가치성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 그렇다는 거예요. 천사가 논디야. 말하자면 동준이의 천사가 놀아 왜 노냐 했더니 동준이가 영적으로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뭐는 교 이따가요 이따가 괜찮아 이따가 여기 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예배 집중하시라니까. 반주도 중요하지만 준비 안 된 건 그냥 준비 안 된 대로 해요.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자, 여기 봐요. 내게 영적인 기도를 해야 천사가 동원되고 예? 천사가 섬겨주는데 기도를 왔네. 예배 시간 예배를 제대로 들여서 금양에 담아가는데 천사가 담아갈 천사가 없어. 왜? 아, 예배를 안 드리는 거야. 와도 천사가 뭐예요? 맨날 놀다 가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해야 데리고 가지고 올라가는데 믿음으로 예배에 가지고 오는, 믿음으로 하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가져가냐? 천사가 노는 거야. 섬기려고 와도 지켜달라고 기도도 안 내. 그러니까 천사가 그냥 노는 거예요. 우리 천사 놀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은 천사가 여러분을 수중들게 하신 존귀하게 부름을 받은 자다. 예,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해 보니까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요 미리 아신 자들을 예, 주님께서 여기서 미리 아신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을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주님이 이 사람을 택해 주셔요. 그 믿음을 보시고 진정한 믿음을 보시고 야 이 사람이 진짜 거듭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가 믿는 믿음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건을 주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알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도요 하나님이 알게 하는 믿음이 있고 내가 머리로 교육받아서 믿은 믿음이 있어요. 예, 그래서 미리 아신 자라는 것은 성경의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고 했어요. 제사장인데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과 접촉이 없는 거예요. 머리로만 배웠지.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이 아신 자가 된 사람이 있고 아신 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신 자는 놀라운 가치죠. 미리 아신 자가 되지 못한 사람은 가치가 없는 흙의 먼지에 불과한 인생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리 아신 자로 택함 받은 이것은 주님이 그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신 자로 택해 주신 목적은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미리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하자면 이렇게 동준이에게 하나님이 몰랐는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주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갖고 내 믿음이 진짜 믿어지고 거듭나지고 변화됐어. 인격적 주님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믿음이 진짜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님의 아심바 된 거거든요. 이렇게 아심바 되게 하는 것은 주님이 왜 미리 정했냐? 그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내 머리로가 이론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분들만 아멘합시다. 이분들은요 주님이 아신 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피로 그들을 씻어서 거룩하게 하셔서 생명책에 기록하는데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이 주님의 영상을 본받게 하려고 미리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 맏아들이 딱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매뉴얼이 있어요. 그 매뉴얼을 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만 더 읽어볼게요. 31절까지 30절까지 시작. 또 미리 아신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게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뭐예요? 하나님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 주님을 진짜 믿은 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느꼈기 때문이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나가보려고 몸부림을 칠 때 그 중심을 보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 딱 되면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의롭게 만들어 가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부르시는 이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아신 자들로 택해가지고 맏아들이 되게 해서 또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미리 택해서 하나님 알게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로 되게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존귀한 자가 되는 거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인간 중에서도 하나님이 맏아들을 해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고 의롭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존귀한 자의 부름의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획을 받아서 내가 선택받았다면 그렇게 선택받고 부름을 입은 자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왜 감사하시냐면요. 지금 이 세상에 보면 코로나가 왔죠. 코로나가 오니까요. 예배드리기 힘들죠. 부흥회하기도 힘들고 캠프하기도 힘들어. 이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사라져가고 있어요. 전문 의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코로나는 계속 갈 겁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왕년에 막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불 받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거듭나고 주님의 부르심을 체험하고 이런 사람들 미리 아심받은 거죠. 미리 아심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요 시큰 놀고 죄짓다가 마지막 60살 정도 돼서 그때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 받으면 안 됩니까? 근데 그렇게 나중에 아심받기 위해서 가다가 주님이 먼저 오시거나 주님이 개인적으로 먼저 그를 불러가시면 그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아심받기 왜 중요하냐? 옛날에 믿은 분이 그래도 뜨겁게 기도하면서 다 이러면 성령 체험하고 옛날에는요 부흥회만 와도 3박 4일 부흥회만 참석해도 초신자도 다 성령 받고 예? 교회 1년만 다녀도 방언 받고 그랬어요. 요즘에는요 1년 다녀도 방언도 못 받고 성령도 못 받고 교회 오래 다녀도 뜨뜻 미지근 이런 게 얼마나 많아져 가는지 몰라. 옛날과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또 코로나 시대가 왔잖아요. 이제 코로나 시대는 은혜 받고 성령 받는 그쪽이랑 좀 더 멀어져 가지고 이제는 다음 세대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주님께 아심받는 미리 아심받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점점점 더 힘들어져서 믿기가 더 어려워지고요. 주님 만나고 변화되기가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주님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부족하고 내 행위가 연약하지만 나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주님을 만나서 내가 미리 주님께 아신 사람으로 생명책 기록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제 잘 지켜나가는 것은 주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주님이 지으셨다. 우리를 반드시 미리 선택하신 목적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세워가려고 주님이 인간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더라. 바울은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고 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부르고 계세요. 하늘의 상급으로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가치가 있느냐. 영원한 가치인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왜 그러냐. 존귀한 자로 천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상을 주시려고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이 부르심을 붙들면 그 인생은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고, 이 부르심을 헛되이 여기면 교회 다녀도 그 사람은 흙의 인생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짐승은 죽으면 그 육체가 땅으로 내려가고, 그 여러분 인간은 육체는 땅으로 내려가지만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걸 누가 알겠느냐? 예,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를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바꾸지 마시고, 나를 다시 한번 주님이 존귀한 자로 부른 것처럼 내가 천사를 부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맏아들로 나를 세웠다. 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자로 딱 맏아들로 세워서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그들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택정함을 입었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입는 존귀한 인생으로 부르시는 뜻에 합당하게 저와 여러분의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돼서 영원한 가치, 천하보다 귀한 가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올바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상을 향해 부름 받았다는 것이지요. 선하보다 귀한 영혼은 존귀한 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물론 다 부름받은 건 아니지만 존귀한 자로 불러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인생을 졌는데 하나님 왜 졌시오? 그냥 심심해서. 우리를 향한 미래 가치가 없나요? 없어. 어디냐, 살다가 목숨 끝나고 죽는 거야. 짐승처럼 그랬다면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야, 이 중에 인간 중에서도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다. 천국의 상을 얻게 하신다. 막 이런 천사를 부리는 종이 되게 한다. 하나님 나라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한다. 이런 가치를 다 세워놨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나를 드리냐, 이거에 따라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게 나를 드리시고 우리 인생을 보다 멋진 가치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 35절이요. 성경은 폐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자, 우리 인생은 존귀한 자로 부름받았댔죠. 그리고 인생은 신이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고 그랬어요. 3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전에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신이 돼요? 그렇죠. 이거는 좀 도가 넘어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맞아요. 어떤 개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주님의 가족이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뭐로?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분은 친아들이시지만 그분은 원래 아들로 주님이 세우셨고 우리는 양자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도 아들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물려받은 후사로 하나님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여러분 보면 여기 보면 누가 신이니까 신이 된다면 엄청난 가치가 되는 거예요. 흙으로 지어진 먼지 같은 존재가 인생인데 그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된다는 말이 좀 조심스러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어서 이 세상의 피조물이 우리가 천국에서 나중에 하나님처럼 왕노릇하는 축복이 되는 신이 된다는 말이 그거죠. 신이 된다는 말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가 뭐 하나님이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어머니고 내 형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신이 될 수 있는 가치, 미래 가치가 엄청난 거죠.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신이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받은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더 크게 하면 말씀을 안 받으면 자 여기 봐 여기 그것 좀 하지 말고 말씀을 받으면 신이 되는 거지만 말씀을 안 받고 그냥 멍 때리고 가면은 여러분 신이 아니라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매뉴얼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어떻게 하면 무가치 인생이 되냐.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으시라고요. 자꾸 아무리 목시계 목이 막 성대가 문제가 생겨서 막 외쳐도
안 맞는 걸 어떡해. 만일 여러분 여기가 3기 신도시가 들어와서 2억짜리 아파트가 20억 된다 하면 누가 그거 안 하려고 가서 다 하려고 하지. 자격만 되면 다 하려고 하지. 그거보다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입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신이 되는 것이요. 이렇게 가치 있는데 말씀 시간에 멍 때리고 졸고 안 받아. 제가 목회해보니까요. 아멘하기도 싫어서 싫다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너무 답답한 거야.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거야. 주님이 우리 가치를 얼마나 알았으면 독생자를 죽였겠어. 이 가치를 몰라 영의 눈이 어두워서. 그러니까 본인이 말씀 듣는 것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한 거야. 예배 시간에도. 이게 벌써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 말씀 듣는 게 아니라 받는다고 이제 듣는 거와 받는 건 달라요. 듣는 거 다 듣죠. 귀 있으면 다 듣죠. 이게 듣는 거고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에서 진심으로 사모하고 인정하고 주의 메시지, 주의 목소리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외치는 겁니다. 우리 승훈이가 만나 게임에 야 너 그거 말고 공부 좀 하고 성경 좀 읽어. 진짜 가치 있는 것보다 가치 없는 것에 푹 빠져서 살아. 내가 맨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얘기 좀 하자면 내 마음대로도 냅둬요. 냅두면 안 된다니까. 할렐루야. 자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 된다. 말씀 받아서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가지고 천국을 상속받고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성경적인 아름다운 축복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해서 예수님을 죽일 만큼 그래서라도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사람으로 만들기 원했던 신을 만들기 원했던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우리 모두 말씀을 받음으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받았다 한 번 받았다라고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우리가 여러분 아름다운 가치 인생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바로 인생, 우리 인간이다. 짐승, 돼지는 아무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받게 해도 돼지는 돼지일 뿐인 거예요. 그들이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이 아무리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고 은혜 받아도 그들은 받을 수도 없지만 받아도 신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아는 얘기지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독생자와 맞바꿀 하나님의 관심사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인간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잖아요. 이 세상은 성경에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할 만큼 부정적인 의미의 세상이 있고요. 오늘 이 16절 말씀대로 긍정적 의미의 사랑이 세상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주님이 긍정적으로 바라본 이유는 뭐냐면 그 속에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희망? 인간이라는 희망이 있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고모라 땅에 회복되기를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왜? 소돔고모라 땅에 희망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희망 없는 땅이잖아요. 그런데 소돔고모라 땅에서 막 그렇게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죠? 조카 사랑하는 롯이 있으니까 그 관심 없는 땅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볼 때 이 세상은 심판받을 어둠이고 세상 임금이 사는 곳이며 더러워지고 타락한 죄를 생산해내는 아주 부정적 이미지가 충만한 곳이지만 그 속에 아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라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가치 천하보다 귀한 가치의 영혼을 이렇게 멸망하지 않고 살리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까? 세상과 함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죠. 우리의 믿음이 계속 이어지는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는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죽은 믿음 되지 말자 이거죠. 그래서 믿는 자가 예, 영생 얻는 독생자의 피값을 통해서 세상에서 그렇게 건지기 원하는 관심사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요 사랑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은 죽은 다음에 끝나요. 죽은 다음에 이제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변화될 수 있을 때까지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죽이셔서 인간이 살아생전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와 맞바꿀 하나님의 관심사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우리 인간이 아직 죄인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 안 믿고 죽으면 흙이 되는 거예요. 흙. 먼지처럼 아주 가치가 무너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랑의 가치가 아름답게 여러분 다시 한번 빛나고 살아나는 부활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게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옥 가도 영생은 해. 영원히 살긴 해. 근데 이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옥은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죽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죽음, 영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사랑의 대상으로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7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계속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 여기 보면 예, 여기까지 10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을 향해서 독생자랑 맞바꿀 만큼 화목제물로 해서라도 살리기 원할 만큼 하나님의 관심사여 사랑의 대상이 인간이다. 인간은 이렇게 가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그러면 독생자까지 죽이시는 목적이 뭐냐? 궁극적으로 인간의 무엇을 살리려고 하는 거냐? 죄를 속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왔고 예수를 믿는데 내가 여전히 죄에게 붙들려 사네. 죄 아래 사네.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네. 교회는 다니지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네. 그럼 이 사람은 예수의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찬양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님이 이 땅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가 죄가 속해져야 천국에 다녀가고 죄가 속해져야 하나님의 축복받을 귀한 가치의 매뉴얼 안에 들어가는데 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려고 몸부림을 쳐서 내 죄가 씻어지기 위해서 정말 회개하고 주님 나 이렇게 살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교회 거쳐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내가 진짜 죄 문제가 해결됐나요? 죄 때문에 뜨거운 눈물 한번 흘린 적 없다면 당신 정말 정신 차려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 세 번 시작. 자꾸 졸면은 제 목소리 톤이 올라가고 그러면 목 갑니다. 여러분 조금만 좀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죄를 속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믿고 주님의 앞에서 회개하고 또한 그 죄를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늘 그 죄는 크게 두 가지예요. 원죄와 자범죄잖아요. 원죄. 원죄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죄고 자범죄는 내 행위로 지은 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원죄가 해결된 사람 정말 뜨겁게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회개해서 내가 거듭나고 죄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은 다시는 원죄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자범죄,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이 지옥 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들도 하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는 것은 자범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자범죄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도 회개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씻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범죄도 베드로의 발도 이미 예수님 따라다니고 몸이 다 씻겨졌지만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댔잖아요. 그래서 자범죄를 씻어서 예수 피로 씻어가지고 이 죄 문제가 해결돼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신 이유도 죄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구원받고 영생 얻게 하는 것이고 주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원죄만 씻는 것이 아니라 과거만 씻는 게 아니시라 발음이 안 들어가네. 과거만 씻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자범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죽음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 보혈 앞에 회개하며 씻으면 우리 자범죄가 씻어지고 보혈을 통해서 계속 씻을 수 있는 속죄의 은총을 십자가를 통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혈 앞에 계속 발을 씻겨야지. 아유 주님 한번 씻지 마요, 나 이미 목욕했시오 이러면 안 되고 계속 예수님의 보혈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모든 것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사오니 주여 나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내 자범죄를 회개하면서 씻는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하여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모세가 죄를 졌는데 그 모세가 지은 죄 때문에 죽자마자 누가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사탄이가 찾아와가지고 그 시체를 뺏어가려고 했어요. 이 시체를 뺏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뺏어가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지면 죄값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마귀가 벌써 확 찾아옵니다. 우리는 죄에 붙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두루마기를 빠는 신앙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엄청난 가치. 왜? 죄가 없으면 무조건 천국 가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 얻으면 무조건 천국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자범죄도 계속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빨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 계속해서 보혈을 통해서 아름답게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존귀한 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거쳐 지옥 가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목사님도 또 지옥 가는 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왜? 이 죄 문제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그냥 죄만 주님 얘기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 또 뭐냐? 본인이 죄 지면서도 본인이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아. 진심으로 회개할 마음이 사라져. 그게 이제 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나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이죠. 욕심이 인자한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테 사망에 이르니라. 사망까지 가도록 마귀가 그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않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영혼을 먼지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 뭐해? 그가 죄짓고 죄져서 마귀에 속하고 계속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이제는 그 가치를 무너뜨리게 마귀는 죄짓게 하고 죄져서 마귀에 속하고 죄져서 이제 그 죄가 사망에 이르게 만들어가고 나는 죄져도 뭐 다 죄 뭐 죄인 아닌 사람 누가 있어? 이러고도 회개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없네. 그러면 그런 거짓된 회개는 죄 씻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죄가 점점 불어나는 거야. 그래서 주님 만날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여. 제가 선지자 들었다고요. 귀신 쫓고요. 목사 일을 하고요. 내가 선생이 됐고요.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버리는 거야.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저부터 그렇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관심사의 대상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하려고 주님이 그 많은 피와 물을 쏟았는데 내가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는 신앙생활 찬양처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처럼 그런 신앙생활 이기는 생활을 하지 못할 때 여러분 결국에는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는 상황이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죄와 싸우고 죽기까지 끝까지 싸워나가면서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해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간은 천국으로 부름받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왕이시고 최고의 왕이신데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자가 우리 인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여기 한번 조금씩 강의를 해볼게요. 시작.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원래 인간의 모습이 나와요. 뭡니까?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 두 번째 마음이 원하는 것대로 사는 사람. 이게 별로 어떤 모습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여러분 지금도 육체 욕심을 따라 살고 지금도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당신은 반드시 진노를 받을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요구를 따라
더 크게 아멘하세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원래는 진노의 자녀, 두 번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 그런 진노의 자녀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로 바꿔버린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 루시퍼는 잘못했잖아요. 그에게 기회를 안 줬어요. 다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안 줬다고요. 천사, 타락한 천사들에게 기회를 안 주고 한 번 정한 심판이 영원한 심판으로 하나님 정하셨어요. 인간에게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데도 우리는 잘못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욕심을 따라 마귀를 쫓아서 죄 짓는데도 그런 우리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고 이 기회를 주셨다는 것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욕심을 따라 살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요즘 보세요, 생각대로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지멋대로 살아. 죄송하지만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당신은 반드시 진노받을 거예요. 성경은 뭡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쫓아 살고, 100%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믿음이라는 건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생각 같이 하는 거지 이론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걸 유업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주님이 예배를 원하는구나, 주님이 기도를 원하는구나, 주님이 전도를 원하는구나, 주님 내 마음은 싫지만 내 마음은 세상에 매여서 세상을 좋아하고 죄악을 사랑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지, 나는 주님의 자녀인데 나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엄청난 천하보다 귀한 가치가 있는 정말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천국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랬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갈 수 없지. 우리가 정말 나는 포기할 만한 내 영혼을 방관하고 살든지 죽든지 고양이 목숨만큼 그렇게 포기할 만한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내 영혼 살리는 영적 생활 하시고 이거 하셔야 돼. 이거 한번 따라서 내 영혼을 살리는 영적 생활 하자. 우리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가 맨날 오라고 오지도 않고 맨날 털만 날려가지고 우리 집에서 결정했어요. 고양이를 보내기로. 그래서 고양이를 보내러 갔어. 근데 한 달에 15만 원씩, 한 마리당 15만 원씩이니까 30만 원 곱하기 6하면 너무 돈이 비싸서 가지고 왔어 다시. 돈이 비싸갖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저희가 어디를 가려고도 아유, 고양이 밥 줘야 하는데, 근데 어머니가 계시니까 어머니한테 부탁을 하지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나무를 키웠는데 몇십만 원짜리 나무예요. 그 나무가 죽으면 안 되잖아. 근데 내가 물을 줄 줄 몰라. 그래서 굶겨서 죽여버렸어. 그래갖고 이 생명이라는 거는 내가 죽고 싶은 감정에 죽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기회가 놓치면 골든타임 넘어가면 죽는 거야. 생명이라는 거. 그래.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속에 뭐가 있다? 크게 여러분 속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물건이 아니에요. 믿고 싶으면 믿고 먹고 싶으면 먹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은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요. 그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여러분 보세요. 생명이 재우가 물에 빠졌는데 아예 지금 고민 좀 하다가 한 시간 뒤에 꺼져주면 돼. 죽어요. 생명은 그런 거예요. 제가 그 고양이 얘기하는 것도 그건데 여러분, 이 생명의 존재인데 나는 이 영혼이라는 생명을 독생자 피값으로 세운 고귀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나는 영혼에 관심이 없어. 죽든지 말든지 예배 드리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그냥 교회 적당히 하고 말씀도 안 받아. 내 영혼을 살리려고 고귀한 존재다. 예수님이 이렇게 희생하신 건데 내가 정말 그대로 방관할 수 없다. 하찮은 여러분, 100만 원짜리 나무 하나도요 죽이지 않으려고 물 자꾸 주고 신경 쓰고 그러는데 내 영혼은 그렇게 해봤냐 이 말이에요. 내 영혼 살리려고 내가 말씀으로 산다. 말씀 들어야 돼, 먹어야 돼. 한 달 동안 예배 안 드리고 온라인입니다. 코로나는 자유입니다. 자유 만나서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듣고 이런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당신의 영혼은, 그럼 당신 몸 좀 그렇게 해봐. 당신 몸도 한 달 동안 먹이지 마. 그러면 몸은 그렇게 먹여야지 물 먹여야지 잠자야지 살려고 그러면서 당신 속에 예수 피값과 맞바꾼 영혼은 그렇게 무관심하더냐 이 말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좀 째려보지 말고 좀 이쁘게 좀 봐줘.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이 너무 고귀하고 천하람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시오.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만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관심사.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원래 우리가 이렇게 욕심을 따라가고 마음이 원한 대로 해서 본지사 진노자 심판받아 마땅하다요. 그러나 4절에요.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자 긍휼부터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계속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야. 은혜로 구원을 해줬어요.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의 희생과 수고와 노력으로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내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그런 거 얼마나 감사해요. 6절 읽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함께 앉게 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앉아요? 예수님이 앉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7절에 계속 있습니다. 시작. 자, 그렇게 주님이 모든 사람보다 먼저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고 구원받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줬어요. 왜 이렇게 거저 줬냐? 먼저 줬냐? 아까 먼저 받은 게 참 복이라는 얘기 있죠. 먼저 이렇게 마다들을 삼고 먼저 그들을 정말 영원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선택해서 은혜를 주시고 가는 이유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매뉴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먼저 은혜를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가 너무 풍성하다고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고 선전하고 증거하고 전도하고 이거 하게 하려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받는 자로 서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와서 이거 30만 원짜리 정도 되는데 이거 한 박스 드린다는 거예요. 왜 주냐고 알지도 못해요. 이게 뭐 블루베리라나 뭐나 같은데 그런데 뭐 그리야 왜 주냐 했더니 우리가 광고비를 내면 수천만 원 억 단위가 들어간대. 그렇게 안 하고 소비자들에게 공짜로 줘서 먹고 좋으면 입소문만 내주면 되겠다 싶어서 방법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먹어도 되냐고 진짜 공짜로 줘서 받았어요. 제가 저 어떻게 보면 이해도 안 되고 야 어떻게 됐다 30만 원짜리 공짜로 주나?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사람보다 먼저 세상에 수많은 영혼이 있지만 그 중에 먼저 우리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자들로 하나님이 먼저 딱 선택해 주셔서 택해 주셔서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자녀가 되고 맏아들이 되게 하도록 미리 아신 자가 되도록 해 주신 것은 이렇게 구원을 주신 것은 오는 여러 세대에게 그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다고 마치 바울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구원해줬다고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가서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이거를 위해서 주님이 먼저 그렇게 은혜와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만약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예수님을 정말 믿는 마음이 있어졌다.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분의 진리가 믿어진다. 라면 그분이 그렇게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건데 그런 은혜 주신 건 주님이 택해 주신 거예요. 그 택해 주신 사람들은 예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함을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먼저 그렇게 하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아까는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을 미리 본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고 두 번째는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예 주님의 은혜를 선전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 뭐 우리가 뭐 짜장면을 얻어 먹고 뭐를 다 얻어 먹고도 입 싹 씻으면 그런 사람을 양심불량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진짜 이 배은망덕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이렇게 은혜 주셔서 나를 먼저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알게 해서 구원받는 자로 미리 아신 자로 하고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고 성령을 보증으로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아주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이끌고 계시다면 그것만으로 너무 감사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왜 이렇게 하셨냐? 이 목적을 가지고 하셨다. 여러 세대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선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주님의 매뉴얼을 따라감으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가치 있는 축복된 인생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천국을 위해 부르셨다. 자녀로 부르셨다.
그 자녀로 불러서 세운 것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려고 주님이 먼저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좀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계속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계속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 우리는 주님이 만드셨는데 그 주님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어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아 이들을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자. 어떻게? 먼저 이들을 값없이 구원해 주자. 저들을 만나서 진리를 알아서 저들이 죄인인데 진노의 자녀인데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와 함께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로 세우자. 그래서 은혜 받은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보답하느냐? 주의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고 저들이 원래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자라고 하는 본질을 가르쳐서 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 그 가운데 행하게 하자. 이렇게 주님이 매뉴얼을 정한 거예요. 마치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고 배나무는 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이 마이크는 목소리를 올바로 전달해 줄 때 이 마이크의 성능과 가치를 발휘하는 겁니다.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주님이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 나 혼자 그냥 편하게 여러분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그 가운데 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서 주님의 더 아름다운 상급받는 가치 있는 인생들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얼마만큼 선한 일을 합니까? 여기서 도덕 윤리적인 선한 일만이 아니라 호선아 여기 눈 떠라 여기 봐 목사님 봐 도덕 윤리적인 선한 일만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선한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을 아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착하신 여러분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누린 자를 자유케 하더라. 그 착한 일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한 모든 것을 착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이라는 이 부분은 그냥 도덕 윤리적으로 선한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불교 신자들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다 천국 가야 돼요. 그게 아니라 이 선한 일은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안에는 예, 이 땅에서 착한 아름다운 일도 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고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따지면 그냥 야 너 선한 일해 싫어요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많은 걸 주는 거야. 많은 걸 줘. 그래서 막 감동되잖아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은혜를 보답합니까? 주님이 너 은혜 받은 거 그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을 증거해. 네 다음 세대들에게 증거해. 그리고 내가 너를 만든 목적이 있단다. 그 매뉴얼이 뭐냐면 너를 선한 일을 위해 지었어. 그러니까 너의 그 목적대로 너가 선한 일을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면 너에게 하늘의 상이 더 깊이 많아진단다. 주님이 이렇게 정하시고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예, 천국으로 부르심 받은 자고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자고 또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고 예,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고 이 하나님이 주신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가치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 같이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가 은혜에 빚졌는데 그래서 내 마음대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지옥 간다는 거죠.
고귀한 영혼이 무가치한 흙으로 먼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으로 몸행실을 죽이고 내 육신이 원하는 요구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그자가 진짜 하나님 앞에 천하보다 귀한 가치 있는 영혼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15절부터 계속 읽어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양자로 삼아주는 거죠. 예, 그게 성령을 주시는 행위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16절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계속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름에 뛰어나서서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한과 만유를 그에게 맡기시고 그 놀라운 축복을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아름다운 영광의 잔치가 벌어질 때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그 나라를 받을 때 우리들도 같이 상속을 받도록 그런 엄청난 영광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영광 받으려면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갔듯이 우리도 이 영광을 받으려면 같이 영광을 누리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존귀한 가치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돼서 그 영광을 누리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행하신 그 원리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주를 위해 고난을 받고 이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광이 있다.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천국에서 영광을 얻으려면 이 땅 마귀가 들끓고 어둠이 들끓고 세상 미혹하는 악한 영이 꼬시고 미혹시킬 때 여기서 넘어가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이 수많은 사탄 누군가를 말미암은 고난과 역경을 잘 이기고 승리했을 때 야 오케이다 너 같은 자는 루시퍼처럼 또다시 천국에서 배반할 자가 아니다 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그 천국에 딱 들어가도록 그렇게 세팅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을 믿는 자라고 말하고 이것을 보는 자 이것을 이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요? 그냥 고난도 없이 수고도 없이 그냥 다 그냥 거저받는 줄 알아. 거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인간 자체에는 가치는 있지만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기고 믿음을 지켜내고 루시퍼 마귀에게 세속에게 물들지 않고 자기를 그렇게 아름답게 가치 있는 존재로 주님과 뜻을 같이 해서 그렇게 나가고 이기고 승리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아름다운 가치의 존재 그리스도만큼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엄청난 가치가 얻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자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이걸 유업으로 얻는다. 그리고 믿음이 변질된 사대교회를 향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야 우리가 정말 주님 나라 영광을 얻고 이 가치가 되려면 한번 따라서 고난도 다시 한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근데 많은 글쎄 고난 안 받으려고 그래. 편하게 예수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아. 여러분 절대 놉니다.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제가 이제 지금 설교에 사실을 한 5분의 1 했어요. 5분의 1. 이게 지금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지만 이제 끝낼 건데 이제 설교를 인간 눈으로 쭉 다 들어보세요. 아 이래서 기도해야 되고 아 이래서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아 이게 이제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를 빼앗는 자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내 영혼 살리려고 독생자까지 죽고 예수님의 목숨까지 잔인하게 죽기까지 희생하시며 투자했는데 나는 거저 그냥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물론 믿음으로 되지만 그 믿음을 지켜내는 데는 고난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의 괴계 앞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도 바울처럼 이거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가 영광을 같이 받으려면 우리가 아까 영으로 몸행실 죽여야 산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 받아야 된다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 양자의 영까지 보내주시고 아바 아버지라고 하게 하시고 우리가 자녀인 것을 친히 성령님이 증거까지 하게 하는 은혜를 받았으니 그 상속자를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난받아야 된다고 아멘 하는 거 봐.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제 말이 아니라 바울의 말씀이에요. 이 말은 내가 고행을 통해서 구원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편안하게 이게 아니라 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원수 마귀가 참 여러분 우리를 하여금 바울도 많은 고난을 겪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 여러분 참 이기고 승리하여 정말 내가 가치 있게 하려면 마치 가치가 여러분 진주가 조개 속에 들어가고 참 연연할 때 진주가 멋진 진주가 되듯이 정금이 여러분 풀무불에서 일곱 번 연단할 때 그 불순물을 계속 끌어낼 때 정금이 되듯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엄청난 가치 있는 영혼이 되기까지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또한 우리들도 믿음을 지켜내고 주님을 배반치 않고 지금 이 땅은 어둠의 세계이기 때문에 마귀가 수없이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죄의 유혹 앞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고난도 받으면서 이기는 성도로 세워질 때 그 자가 아름다운 가치의 사람으로 세워짐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 이런 아름다운 승리자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 1장 6절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을 부를 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 부른다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에 루시엘은 찬양하는 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찬양이에요. 그래서 미가엘, 어떻게 보면 국방부 장관 쪽이잖아요. 미가엘보다 더 가치가 루시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브리엘 소식을 전한 가브리엘 가치보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그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루시엘을 최일로 가치 있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루시엘이 자기가 찬양받으려고 그 찬양을 짓밟고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다락과 천사들도 같이 쫓겨났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찬양을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그 주님의 자녀를 세워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 인간의 매뉴얼을 너는 영원토록 내 천국에 와서 찬양할 자로 세우겠다. 이 찬양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최고로 존귀하게 세우겠다. 그래서 주님이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형상으로 만들고 그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관심을 가지고 독생자까지 쏟아부으시면서 우리 인간이 끝내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그 큰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찬양 부를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자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고 이런 엄청난 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주님의 찬송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또 천국 가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한 자로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모든 사람이 계시록에 천국에 들어온 사람은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어린 양이신 주님 구원은 당신께 있나이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루시퍼처럼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긴 자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의 고백은 다른 겁니다. 억지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뼈에 사무치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천국에 들이시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11절부터 한번 좀 보세요. 시작. 크게 좀 한 목소리 좀 읽어봐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먼저
11절 띄워보세요. 먼저 여기 보면 그분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라고 했죠. 주님이 뜻대로 결정해서 인간을 향한 매뉴얼을 계획을 쌌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대로 살면은요 가치 없는 존재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을 잡았어요. 그리고 예정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가치가 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에서 하나님 나라 영원토록 살기로 그들은 내 찬송이 되어지도록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자도가 되도록 그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 흠이 없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두셔서 영원토록 주님의 찬송이 되게 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계획과 뜻을 하고 예정했어요. 우리가 그 예정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도 받고 예정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은혜도 있고 변화도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예정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만큼 엄청난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개를 내가 뽑아서 한 달에 억 단위를 받게 하겠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루기까지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다. 다 계획과 뜻을 정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가듯이 하나님이 이 엄청난 뜻과 예정을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이 모든 계획을 다 정한 거예요. 정한 다음에 인간 세상을 어디다 만들 것이냐? 천국이 아니라 마귀가 들고 있는 어둠의 세상에다가 짓자. 거기서 마귀를 이긴 자를 천국에 들이자. 시험을 통과한 자들만 천국에 들이자. 이렇게 뜻을 정한 거예요. 정해가지고 우리 인간 세상을 어둠에다 저버렸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 주님의 가치 안에 들어오고 그 계획과 예정을 이분 대로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예정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정을 입으셔야 돼요. 성령 받는 예정도 입으셔야 되고요.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흠이 없는 자가 되는 예정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교회에 다녀도 그 예정 안으로 못 들어가는 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을 입어가지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됐어요. 기업. 제가 기업이라는 말은 삼성회사가 있으면 삼성일 내가 회사를 다니잖아요. 그럼 이게 기업이요. 내가 여기 다녀서 열심히 하는 만큼 월급을 주고 먹고 살게 되는 거. 이게 기업이에요. 우리에게는 신령한 영원한 기업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한번 따라서 내가 다시 내가 하나님 보실 때 기업이다. 기업은 수고하고 투자한 만큼 막 많이 얻어내잖아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기업인 거예요. 내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열매를 받는다는 거죠.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열매를 낼 때 그것이 나무가 주인에게 기업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볼 때 나무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으시고 기업에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풍성함을 얻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면류관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업을 마귀가 원하는 기업으로 들여 주님이 너무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자 또 우리에게 무슨 기업을 줬어요? 예수 이름의 기업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만큼 우리 영혼의 때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주는 거예요. 그 기업은 어떻게 놀리면 소용없어요. 하는 수고하는 만큼 기업의 열매가 맺혀지듯이 예수 이름의 기업을 내 안에서 여러분 사용할 때 그 기업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신령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가치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기업이 됐죠. 예정을 입어서 기업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중에는요 주님의 계획을 따라서 예정을 입었고 또 주님의 기업이 된 사람이 있고 예정과 계획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러면 가치가 없는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기업이 되시고 주님의 예정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믿음으로 자유의지를 들여서 힘쓰는 우리 성도들 다 되셔서 천하보다 귀한 가치를 세워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 뒤에 읽어볼게요. 12절이요. 12절 계속 있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업을 삼으시고 예정을 입어서 기업을 삼은 목적이 뭐냐? 이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처음부터 바라던 대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업 삼아가지고 하시는 모든 예정을 있게 하시는 모든 목적의 본질이 뭐냐? 주님이 원래 바라던 뜻인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요. 이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으로서 주님의 기업으로서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이제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이 아까 그랬죠. 주님을 찬송을 부를 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이 땅에서 시험을 통과하고 이긴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마귀에게 패하지 않고 이긴 사람들을 이 땅에 들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예정을 입어서 기업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간 자들, 그들이 뭐냐, 주님의 영광이 찬송을 부르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읽어봐요. 13절 14절이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계속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그 기업, 그 주님을 찬송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기업이 됐다는 증명서가 없으니까 증명서 대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내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내 안에 보증이 되시고 기업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얻으신 수많은 구원과 모든 것들을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영광을 찬송하시도록,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그 영광을 찬송하시도록 그렇게 사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성령을 받고도 주님의 영광이 찬송이 안 돼. 자, 박수 세 번 시작.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야.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이유가 없어요. 기업주가 왔는데 지가 지 거라고 그냥 기업주를 다 무시하네. 직원이 기업주를 무시하네. 그러면 그 직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심판을 당하겠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속에 있는 신령한 기업, 영원한 기업을 이루시려고 오셨고요. 그 기업의 보증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증인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목적도 우리가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찬송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저기 수민아 여기 봐. 사람들은 찬송하기 싫어갖고 예배 찬송 끝날 때쯤에서 와. 찬송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찬송이 그렇게 싫으면 여러분 천국 가지 마세요. 왜? 천국은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도록. 이것 때문에 주님이 모든 스케줄과 예정을 입어서 다 하는 건데 찬양이 그렇게 싫으면 당신은 천국 갈 자격도 없지만 그 믿음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성령을 보낸 목적도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가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려고, 그 나라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그 과정이 뭐냐, 그냥 루시퍼처럼 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 죄인인 나를 불러서 천국 가게 하시고 자녀되게 하시고 성령을 받았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주님을 찬송하도록 이 땅에서 찬송하러 훈련이 돼가지고 찬송이 기쁘고 내게 찬송할 수 있는 것을 주심이 감사합니다. 이런 찬송하는 사람에 대해서 진짜 중심으로 내가 찬양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그 은혜와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기 원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라에 두시려고 정했는데 내가 찬양이 그렇게 싫어. 그러면 주님 볼 때 야 너는 천국에서 못 살겠다. 너 같은 놈은 천국 가면 루시퍼처럼 또 뛰쳐나간다.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 찬양을 사랑하시고 찬양을 기뻐하시고 제가도 오전에도 아까도 몇 부에서도 그랬는데 저희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전에 학생들이 막 20, 30명이 그렇게 막 준비해가지고 2시간 전에 와서 막 기도하고 준비해서 찬양하니까 저 쬐끄만 것들이 무언다고 그러면서 비난했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 환상을 주시고 계시를 열어가지고요 그분이 주님을 만나서 내가 간증한다는 거예요. 왜냐 해봤더니 내가 이걸 봤다고 해서 그래서 간증시켰더니 이 별것도 아닌 학생들이 찬양하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팔짱 끼고 찬양도 안 불렀는데 이 학생들이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자기가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것도 아닌 찬양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우리 뿌리 속에 박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찬양하는 걸 가치를 알아요. 할렐루야. 아이 찬양하는 거 귀찮다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는 찬양의 가치는요 천국에서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그 가치를 루시퍼가 아니라 그분의 가족을 삼아버려서 찬양을 영원토록 하시려고 이렇게 뜻을 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장에서 찬양 부르는 게 싫어가지고 억지로 10분
5분만 하면 됐지, 10분만 하면 됐지 무슨 찬양을 20분, 30분 하고 앉았냐고 그런다면 주님이 얼마나 성령님이 속 터질까? 여러분, 음악하니까 찬양하지 마세요. 음악이 좋아서 앉아있지, 찬양이 좋아서 앉아있지 않는 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으키시면 안 되는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투자하셨는데 그 가치를 세워가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 볼 때 얼마나. 예?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죄악을 이길 때, 주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자가 되어질 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엄청난 가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지 같은 인생으로 여러분을 보잘것없이 짐승맛도 못한 존재로 만들 수 있는 자격도 여러분에게 있고요. 여러분의 가치를 어마어마한 가치로 만들 수 있는 자격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요, 다시 한번 나를 귀한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는요, 한번 따라서 본질은, 다시 한번 본질은 사탄의 자녀다. 자, 예, 아까 에베소 2장 2절 띄워줘 보세요. 에베소 2장 2절. 자, 순서대로 띄우면 되는데. 에베소 2장, 자, 예, 2절 띄워주세요. 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원래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의 역사하는 영이 우리 속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싫은 거예요. 염소처럼 불순종의 아들의 영이, 역사는 그 영이 내 속에 들었다. 그게 원래 인간의 본래 모습이에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 그러나 우리 속에 그 영이 아니라 순종케 하시는 영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들어온 시대에 성령 받은 성도라고 모였는데 여전히 불순종의 영에 역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권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비극이고 마귀가 여전히 우리를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3절 계속 봐요. 3절.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들은 육체 욕심을 따라가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 그들은 본질상 진노자야. 이 모습, 이게 원래 인간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따라서 본질상, 다시 크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다 끝났으니까 여러분 좀 크게 좀 따라하시고 힘 좀 내세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이 원래 이렇게 본질은 사탄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요. 너희는 너희의 애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애비의 욕심을 해가 온 줄 안다. 자, 우리의 애비가 원래 뭐라고요? 마귀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서 났다. 우리의 본질은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가치가 있어요. 근데 원래 우리 인간의 지금 현지 주소는 뭐냐? 우리의 본질은 마귀 자녀예요. 너희 애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 애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마귀는 살인자요, 진리가 없어서 거짓을 말하고, 예, 거짓의 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마귀 자녀예요. 그래서 마귀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예, 마귀처럼, 예, 그런 본질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자녀의 기질이 우리 몸속에, 우리 인생 속에 배제되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 주소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적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이걸 해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오라 난 권고한 자라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 사망의 법을 쫓아가고자 하는도다. 바울이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 육신에는 이런 본질의 사탄의 자녀의 기질이 예수 믿어도 계속 우리 속에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이기기 위해서 믿음 생활, 영적으로 영혼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요놈의 본질인 사탄의 자녀의 기질이 다시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르고 다시 세상 풍속 쫓고 다시 불순종하게 하고 다시 욕심대로 행하고 다시 제 마음대로 살게 해. 결국 그 사람은 또다시 무가치한 지옥 갈 존재를 만들어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마귀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도록 성령을 힘입어서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 나를 장악해 주세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또다시 마귀에게 붙들려서 못된 인생, 고달픈 인생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나 자신을 아름다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주님과 뜻을 같이 하며 나가야지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 받은 이도 그 속에서 이 사탄의 기질이 이렇게 흐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아무리 예수 잘 믿고 목사님이요 부흥강사도 죄 지면 마귀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거든 마귀의 일, 죄짓게 하는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어요. 우리도 어떻게든 죄를 이겨보려고 죄 졌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면서 죄를 이겨보려고 마귀에 속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려고 몸부림치면서 내 속에는 마귀의 자녀로서의 그 욕심, 그 불순종 이게 막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붙들리지 않고 사망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천하보다 귀한 가치 주님이 나를 신으로 주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찬송을 부를 자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국에 부름받은 자로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이거를 붙들고 내 안에 보내신 성령님의 손을 붙들고 육신의 요구대로 가지 않고 마귀의 뜻대로 마귀의 자녀로 더 이상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성령님 붙들고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영으로 몸의식을 죽이면서 우리가 싸워나갈 때 이 현실 주소 내가 원래 사탄의 자녀였다 원래 악한 귀신과 사단이 나를 장악했던 사람이었다는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기질이 내 속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목사도 넘어지고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내 속에 있는 이런 못된 근성이 육신을 타고 내 속에 나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 붙들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서 우리는 이기고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존귀한 모습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하겠어요.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일은 모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데 내가 언제 어떻게 내 믿음이 무너질지 이 정말 모르는 인생 속에서 아름답게 승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 로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손 잡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예주 좁은 이 길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역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성, 두 손을 가슴에 드시고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사 창구주가 순교자의 본을 받아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불과 같은 성령이요 불과 같은 성령이 내 마음에 항상 계셔서 내 항상 계셔 주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요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다시 한번 불과 같은 성령이요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우리 함께 결단할 때 예, 세월이 가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믿음에서 떠나기도 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사탄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또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 많은 이들의 믿음이 무너져갈지 이 모르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존귀한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그러나 이 천하보다 귀한 가치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아름다운 결단이 수고가 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마귀의 자녀로서의 그 근성과 기질이 내 속에서 투수수 나오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도록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성령의 의지하오니 나를 붙잡아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좁은 이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내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 되어지도록 나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꿔가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두 손 멋져 뜨시고 동서로 주여 세 번을 치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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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 원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원수 마귀와 미혹을 이겨야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죄를 통하여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 얼마나 많은 죄악의 역사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대중매체를 통해서 아버지 사탄의 모든 괴계가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존귀한 가치를 갖고 아버지 있지만 주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에는 아버지 이 원수마귀 사단들의 방해꾼과 아버지 그 역사의 미혹이 커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집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나 자신의 아름다운 영적 가치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며 살고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아버지 본질상 사망의 자녀요 사탄의 자녀인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점을 잘 극복하고 이기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죄와 싸우고 회개하여 예수 피로 싸워 죄와 싸우고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고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 많은 것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이 소중함을 발견하고 나 자신을, 내 영혼을 방관하지 말고 내 영혼을 아버지 그냥 아버지 하나님 내버려뒀다가 아버지 내 영혼이 죽을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의 생명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의 생명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영혼의 몸의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고 권한을 받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 전도하는 일을 하며 아버지 저희들이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어서 내게 주신 예수 이름의 기업을 아버지 알뜰하게 멋지게 사용하여 나의 가치를, 신령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것이지만 나 자신의 가치를 그냥 아버지 방관하고 그냥 아버지 내버려둬서 하나님 내 영혼이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무너져가고 믿음에서 떠나는데도 아버지 내가 가만히 있는 그런 아버지 만성이 되어진 신앙이 되지 말고 나라고 하는 인생, 인간이라는 가치, 인간의 소중함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내 영혼을 살리려고 몸부림을 칠 수 있는 우리 믿음 생활 되기 원합니다. 성령을 힘있게 하시고 기도를 힘있게 하시고 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를 이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믿음 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손을 잡아주셔서 아름다운 승리를 거두는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가치를 부여해 주시며 우리를 천국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게 하신 아버지, 그 놀라운 가치와 하나님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겨주시려고 그 계획과 예정을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들어도 머리로는 알지만 정말 그것이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를 세워가려고 신령한 가치를 위해 믿음으로 힘쓰지 못하고 세상의 환경과 죄악 앞에 너무나 무참히 무너지고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신앙생활 자체가 진행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믿음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보잘것없는 흙으로 전락되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존재로 세워지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아버지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값지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단점을 극복하며 아름답게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신명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얹습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되 주님이 누르고 흔들게 부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주님과 손잡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더럽고 추악한 악한 귀신 마귀 사단 음부의 권세는 내가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질병도 예수는 물러갈지어다. 주의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모든 삶이 다시 한번 은혜로운 삶이 되고 가치 있는 삶이 되고 영원한 가치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이 예물이 과림께 쓰고도 남는 아름다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재정부에도 복을 내려주시기 원하옵고 이제는 우리를 죄악과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의 위로하심이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멋진 인생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가길 원하는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또 이 예배에 함께한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